안녕하세요. 저는 연신내 쉐어님을 모시고 있는 별상 장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답하기가 좀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게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잘하면 내년까지도 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이제 바이러스다 보니까 이제 이걸 고칠 수 있는 약이 빨리 나와야 이 바람이 차지. 그렇지 않는 동안은 계속 이게 반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금방 뭐 5월, 6월 이때쯤 끝날 것처럼 보이지 않고 지금으로 봐서는 다시 이게 좀 그랬다가 또 퍼졌다가 다시 그랬다가 퍼졌다 이러는데 지금 현재 퍼져나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금방 잠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글쎄 이거는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건방진 소리인지 모르겠으나 지금 우리나라는 이 자본이 있는 나라가 아니고 뭐 석유가 있다든가 뭐 금강이 있다든가 뭐 은강이 있다든가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로 이 나라를 살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초창기에 진짜 한 나라의 대통령을 믿고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는 60, 70, 뭐 50, 60 이분들이 다 그만큼 거기에 진짜 피땀 흘려서 이만큼 세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일단은 제 생각에는 기업이 살아야 우리가 산다. 왜냐하면 기업을 살려놓지 않으면 벌써 일자리가 없잖아요. 젊은 사람들 저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일단은 그 기업이 살아야 그 밑에 많은 일꾼들이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할 텐데 좀 그게 아쉽고 경자년이라는 2020년 이 경자라는 이 해가 이 경자년이라는 해에도 좀 뜻이 있어서 지금 2020년에 이렇게 힘든 건가요? 아 육식갑자 중에 이제 이게 올해가 이제 경자년이 이제 딱 새로운 그건데 이 해운년하고도 물론 그건 있겠죠. 있지만 올해는 좀 많이 나라가 시끄러울 것이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현재 뭐 전 세계가 다 지금 흔들리고 다 시끄러운 상황이니까 근데 그 해운년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거는 대통령이고 또 우리 국민들은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글쎄 이걸 모든 것이 이제 대통령이 다 짐을 진다는 것도 좀 벅차겠지요. 근데 우리는 국민이 일단은 지금은 하나가 돼서 내가 대통령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나. 국민을 살려놓고, 그러니까 기업이든 뭐든 국민을 살려놓고 세금을 가져가는 건 징수지만 지금 국민이 죽어가는 데서 세금만 계속 올라가잖아요. 나는 그건 갈취라 생각해요. 응?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우리들 세금으로 해서 지금 돈을 이제 지금 저렇게 푸시는데 지금 당장 숨 넘어가고 때거리가 없으니 그분들은 살려야겠죠. 근데 그건 임시 방패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건 임시 방패. 언제까지 그걸 퍼낼 건데. 저는 우리나라는, 원체 우리는 이 머리, 이걸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일단은 기업을 살려놔야 젊은 사람이 살 것이 아닌가 첫째로 생각하고 있고 또 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도 그래요. 다른 나라 가서 국민들한테 먹고 살 돈 해줄 게 아니라 힘드시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젊은 사람들, 이 젊은 사람들이 꿈을 펼칠 수 있게끔 기반을 잡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분들 나름대로의 그건 있겠지요.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기업이 살아야 국민이 산다. 아마 젊은 사람들도 지금은 굉장히 헐떡거리고 있어요. 직장에 들어갈 직장이 없다는 거야. 공무원 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을 첫째 나라님께서 기업들을 일단 살려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기업들은 우리나라 국민이 살아야 그 사람들도 외국 나가서는 대우를 받아요. 우리나라 자체가 살아야.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진정이 뻘이들이 엄청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활용하셔서 우리 세계로 뻗쳐나가면 우리가 힘든 시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생각합니다.